네, 오늘 바로 그러면 우리 증시 마감 상황을 좀 알아볼 텐데, 혹시 우리 이사님은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중국이 계속 들었다 놨다 하는 또것 같아요. 중국이에요? 예, 어제도 중국 증시가 급락했잖아요. 오늘도 네. 아까 홍콩 항셍 지수 보니까 4% 폭락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오후에 좀 아쉽게도 한국 증시가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물론 이제 코스피는 올랐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 코스닥은 이제 하락 전환했는데, 사실 저희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국의 좀 너무 규제 이슈가 아. 우리나라에는 사실 뭐 당장 영향을 좀줄 수는 있겠죠, 시장 흐름에. 근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악재로 좀 보지는 않고는 있는데, 어쨌든 옆 나라가 좀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1, 2% 빠지는 게 아니라 4%씩 4%씩 빠지네요.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리에 좀 문제가 좀 생기면서 증시가 오늘 또 조금 변동성 보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떤 변동성 요인들이 좀 있었는지 우리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결론적으로는 이제 코스피는 약간 오르고 코스피는 약간 빠진 것 같은데 썩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모양이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강후약. 아.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27포인트까지 올랐다가요. 네. 장 마감은 7포인트 올라서 끝났고. 이게 뭐 사실 이제 중국 급락한 거를 다 반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중국이 쏟아졌어요, 오후에.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는데, 네. 우리 증시 끝나고도 중국이 더 빠졌거든요. 멈추지 않고 빠지다 보니까 이게 네. 지금 뭐 유럽 증시도 한1% 정도, 1% 조금 안쪽 이렇게 좀 하락해서 출발하고 있던데, 시장에 영향을 조금 주는 요인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3거래일 동안 금요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3거래일 동안 홍콩은 지금 10%가 하락했어요. 홍콩이? 네, 3일 동안. 예. 뭐 오늘 4% 빠졌으니까. 네네. 이제 홍콩 이야기를 좀 하면, 홍콩이 하락하는 이유는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규제 이슈가 있었죠.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이제 홍콩에 사교육 금지한다. 홍콩도 뭐 사교육이 문제이겠죠? 어느 나라 뭐다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사교육 규제한다라고 하면서 신동방 같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하루에 52%가 빠졌고요. 그 회사가 2월 달에는 19달러였는데 지금 1.9달러입니다. 에? 90%가 하락했어요. 2월 달에 비해서? 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달 동안 70%가 하락했으니까. 와. 아예 영업하지 말란 얘기네요, 그냥. 그냥 뭐, 그냥 적으란 얘기네. 교육주들은 예, 적으란. 엄청 무섭게 빠졌고, 지금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쪽도 지금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규제, 뭐, 빅테크 기업들 규제한다라고 하면서 네. 급락을 한 것들이 지금 홍콩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26일 날 이제 정상회담 했잖아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근데 거기서 험악한 말들이 아, 엄청 많이 분위기는 좀안 나왔습니다. 좋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한데 이게 다 이제 중국의 관세 때문이다. 네. 그러면서 관세를 없애줄래나? 이런 기대를 살짝 했었거든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물어뜯고 난리였습니다. 분위기 안 네, 좋다. 정치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고. 네. 오늘 중국의 공업이익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20% 증가하긴 했습니다. 근데 20% 증가했는데, 공업이익이 7,918억 위안으로 20% 증가하긴 했는데, 이게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1, 2월에는 전년 대비 178%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로 뚝 떨어졌으니까, 6개월 연속 증가치는 둔화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이게 뭐 사실, 이유는 원자재 가격.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비용이 많이 이제 그게 되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익이 좀 줄어든 뭐 건데, 그렇겠죠. 공업이익이라는 거는 이제 공업 분야의 기업들이 수익성 동향 나타내는 건데, 제조업들. 연매출 2천만 위안 이상 기업들 대상으로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부터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좀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볼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정부의 규제, 그다음에 미중 갈등, 그다음에 이제 이익의 둔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중국 증시가 조금 크게 하락을 흔들리고 하고 있군요. 있다. 요즘 뭐 자연재해도 좀 자꾸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자, 하여튼 중국이 많이 빠지면서 우리도 거기에 좀 악영향을 좀 받았다. 네.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 장중에 보면요, 네. 환율은 4원 90전이나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좋다라고 지금 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도 오늘 코스피는 447억 원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게 중국이 망가지면서 우리도 함께 망가질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오늘 미국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빅테크들 대부분 실적 발표를 하는데 뭐 이쪽이 좀 좋게 나오면 뭐 시장은 다시 또 안정될 수 있어 보이고 뭐 오늘 뭐 저희 쪽 그 리서치에서는요. 네. 중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뭐 하락하는 건 하락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쪽이 오늘 안 좋긴 안 좋았는데 오늘 반사익을 받는 쪽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반사익이요? 그렇죠. 우리나라 어디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중국 쪽. 중국에서? 중국 쪽에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 규제 정부, 안 하는 쪽? 그렇죠. 정부가 지원하는 쪽은 좋아질 것이다. 네, 어디예요? 정부가 지금 본격적으로 정부가 밀고 있는 것은 5G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아, 중국 5G도 많이 밉니까 지금? 그렇죠. 중국은 지금 올해 화웨이가 해외에 장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국에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5G 설비 투자를. 화웨이 많이 깔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혜택이 있나요 이게? 화웨이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죠. 기업들이 좀 있어요? 네. 통신장비 업체들. 그러면서 오늘 중국의 5G 장비 업체들은 오늘 주가가 안 빠졌거든요.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밀리긴 했어요. 오늘 장중에 뭐 3-4%씩 오르다가 거의 강보합권에 끝났는데 마이너스는 안 갔습니다. 그런 걸 보면 뭐 사실 주식이라는 게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안 좋을 수도 있는 네네. 거고 한쪽이 안 좋으면 한쪽이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이제 투자를 좀 넓혀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 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약간 실망스러웠습니까? 네 이게 오늘 뭐 실적 발표하고는 출발은 좀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 다 밀려서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가 매출은 10조를 회복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22%나 증가했고 네. 영업이익도 2조 7천억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를 했으니까. 그런데 컨센서스가 2조 7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2조 6,900억 나왔거든요. 비슷하긴 했네요. 네. 근데 뭐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주가가 안 오르는데 SK하이닉스는 이거 예상치보다 못했네?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고요. 네. 컨퍼런스 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도 좋아질 거고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앞으로 인텔에서 서버용 CPU가 출시될 것이다. 그러면 D램의 교체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메모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고 또 여기서도 5G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G 보급 하반기에 늘어나면서 네. 이제 메모리 수요 이런 것들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EUV 장비를 이제 1조치를 질렀지 않습니까? 네. 네 대를 샀습니다. 이게 4세대 D램 제품의 양산을 시작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제 실제 이제 판매용으로 하는 건 아니고 상용화 이전 단계까지 왔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아마 상용화 할 수 있는 4단계 4세대 D램 네. 제품이 나올 수 있어 보이고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제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마지막 검토 중에 있다. 지금 작년 10월에 사서 1월 달에 결합신고서 내고 지금 이제 나머지 국가 네. 한 8개 국가에 결합해도 되는지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미국, EU, 대만, 브라질, 영국, 싱가포르, 한국 이게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 이제 중국만 네. 남았습니다. 아 중국만 승인하면 끝? 네. 중국 승인하면 합병할 수 있는데 뭐 딱히 중국이 반대할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하반기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인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는 삼성 SDI도 괜찮게 나왔군요. 네 오늘 삼성 SDI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드디어 자동차 쪽에서 플러스가 났습니다. 자동차? 실적이. 배터리? 네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원래 이제 소형 배터리만 수익성이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흑자가 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게 좋았었던 이유는 유럽 주요 고객향 매출이 확대되면서 중대형 전지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라고 IR 자료에서 발표를 했고요. 일단은 이제 하반기에도 신규 모델 공급이 추가로 되고 기존에 판매되는 제품이 증가되면서
이익성은 개선될 것이다. 음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소형 쪽에서도 뭐 전동 공구, 청소기 이런 쪽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 신규 스마트폰 그러니까 뭐 하반기에는 뭐 새로운 폰들 많이 나오니까 네. 소형 전지 쪽도 이익이 개선될 거다. 그리고 전자재료 쪽에서는 반도체 OLED 중심으로 판매가 성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사업부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삼성 SDI는 오늘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이 배터리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돈 벌기 시작하는 게 보이니까 아. 이제 드디어 침투율이 높아지는 그런 좀 느낌도 네네네. 들어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삼성 SDI만 좋고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좀 부진하고 주가가 분할 좀 이슈가 좀 계속 분목을 이슈. 잡는 것 같아요 보니까 SDI는 아직 뭐 그런 얘기는 없는 거죠? SDI는 분할할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던 사업을 원래 배터리니까 그러니까 아, 배터리만 그래요? 남겨놓고 다른 쪽을 다 줘버렸습니다. 다른 쪽. 그래서 한때 LG화학이랑 LG화학 굉장히 좋을 때 SDI는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남은 사업이 LG화학은 화학 사업부가 돈을 그때는 벌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네네. 근데 SDI는 배터리가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에서 돈 버는 사업부 다른 데 다 띄워주니까 그렇게 막 그리고 배터리 사업도 아주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었고 주가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좀 약간 역전된 네.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좀 좋아 보인다. 네. 그리고 오늘 제일 이슈 중에 하나가 카뱅이죠. 카뱅 네. 카카오뱅크 오늘 청약이 있었는데요. 네. 뭐 결과만 말씀드리면 꽤 배정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몰렸어요? 네. 아니 58조가 몰리긴 했는데 네. 그래도 한두 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KB증권에 청약하신 분들은 예상 한 5.4주, 10주 하면 균등 배정으로 한국투자증권은 3.5주 그러니까 조금 네. 안 되게 그다음에 하나금융투자는 4.5 10주 신청했을 경우에 네. 현대차증권은 6.5 꽤 많네요. 저는 사실 근데 그래서 좀 걱정되거든요. 뭐요? 이렇게 해서 많이 배정을 받으면 시초가에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렇겠죠?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네. 많이 갔으니까 많은 네, 사람들한테 네. 갔으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58조가 몰리면서 뭐 얼마 전에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비싸다 뭐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결국은 돈은 굉장히 많이 몰렸다. 한투에 돈이 많이 몰린 모양이네요. 제일 배정이 좀 적은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나름 뭐 이제 잘 하신 거지. 노코멘트 뭐. 하겠습니다. 네. 약간 난리 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저는 댓글을 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어떤 이슈들 좀 뭐 있었나요? 오늘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0.7% 결과적으로는 0.7% 우리가 기대하던 수준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 아 이게 걱정스럽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7% 성장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연 4% 성장 달성 가능성이 뭐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3분기예요. 2분기에 왜 좋아졌냐면요. 가장 많이 상승한 게 민간 소비입니다. 네. 이게 이제 3.5% 상승하면서 하드캐리를 했거든요. 네네. 반면에 수출은 기저가 사라지면서 감소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수출이 좋아지고 소비가 별로 그렇게 뭐 좋진 않았었는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는데 3분기에는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뭐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뭐 가게 못 가고 지금 10시에는 문 닫아야 되고 이런데 지금 소비가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뭐 준내구재, 비내구재 이런 쪽이 많이 늘었어요. 의류라든지 이런 네네네. 쪽. 그런데 지금 폭염에 밖에 못 나가게 하고 하는데 옷 사입고 밖에 돌아다니고 그런 소비가 3분기에도 늘어날 수 있을지 그런 점들이 조금 걱정스럽고요.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1.9% 성장을 했습니다. 제조업은 -1.2%. 네. 그러니까 서비스업과 소비가 좋아져서 2분기에 그나마 평타를 쳤는데 지금 3분기에도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여서 코로나 변수 때문에 미지수여서 네. 3분기 성장률이 좀 걱정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런 일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하셨던 네. 그쪽은 어땠어요? 아까 좀 체크해 보니까 오늘 좀 두 가지 또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알체라라는 기업이 메타버스 메타버스 네. 우린 아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안면 인식인 그 AI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게 제페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페토가 메타버스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약간 좀 이해는 안 갔는데 어쨌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그게 공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래서 오늘 그래요? 주가가 20% 폭락을 해버렸어요. 20%? 네. 사실 참 그런 이야기를 굳이 했어야 되나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사실 갑자기 들긴 했었는데 약간 찬물을 끼얹는 뉴스이긴 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급락을 했었고 네. 분위기가 최근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죠, 진짜. 네. 네. 아 이거 저는 이 공매도 세력이 혹시 있었던 거 아닌가? 그거는 좀 안 좋아요. 네. 아 그래. 네, 그만 가시고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게 녹화였으면 편집을 해달라고 할 텐데 라이브라서. 네. 그랬고요. 오늘 또 뭐 이슈가 있었던 거는. 네. 남북 맞아요. 예. 남북 경협주가 급등을 오랜만에. 했습니다. 아, 다시 그 통신 재개했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서 급등을 했는데 뭐 지금 뭐 교황이 뭐 북한에 방문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오늘 남북 경협주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네. 오늘 하루였다. 네. 하나 더 할까요? 네? 시간이 좀 있는데 뭐예요? 하나 더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짧게 네. 짧게 네 오늘 저녁에 이제 빅테크들 미국에 아, 실적 발표하는데 지금 미국이 네. 계속 신고가 가는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늘 FOMC도 이제 뭐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뭐 금리도 안 좋고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막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연일 신고가거든요. 다우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뭐 연일 신고가인데 이유는 이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에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다섯 종목의 매출 비중이요. S&P 500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5%고요. 순이익은 15%나 차지한다라고. 네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뭐 만약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중국의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묻힐 수 있는 네네. 이벤트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삐끗한다. 네.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 빅테크 기업들 실적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팬데믹 수혜주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렇죠, 그렇죠. 애플도 뭐 재택근무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아이패드, 맥북 이런 거 많이 팔았고 네.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 뭐 대세여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엑스박스 그다음에 뭐 PC, 윈도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상반기가 아마 실적은 피크일 겁니다. 실적 증가세는 피크일 건데 하반기에 왜 계속 봐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나왔는데 네. 일단 순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55% 그리고 S&P 500이 이 빅테크를 제외하면 80%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제외하면요? 그렇죠. 시클리컬이 그만큼 좋았다라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하반기에 보면 이 빅테크를 제외한 S&P 500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시 회귀한다라는 거죠. 예상치가, 전망치가. 그런데 네. 이 빅테크 기업들은 하반기에도 22%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의 지속성 면으로 보면 빅테크는 이제 계속 성장하는 거고 시클리컬이 지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코로나의 영향, 뭐 원자재 가격 오른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공급 병목 네.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이 일시적으로 조금 더 크게 보여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빅테크가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오늘 시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제 박정희 선생님 의견이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어제 좀 중국 때문에 흔들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하고 좀 관련이 없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이 영향을 받은 건 또 사실이니까 그래서 박정희 선생님 생각이 좀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어쨌든 외부 변수 때문에 한국이 흔들리는데 좀 매수 기회로 보세요? 아니면 그냥 이거는 역시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그렇게 매수 기회다라고 보는데요. 예. 뭐 본 자료 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8월 달에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는데 12일 날 그리고 이제 8월 31일 날 이제 네. 종목 교체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MSCI 리밸런싱 하면 맨날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쵸, 맨날. 중국 비중이 맨날 늘어난다고 해서 한국 팔고 중국 들어가고 그랬는데 요새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다 박살나니까 중국 기업들. 네. MSCI에서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비중이 안 늘어나면 사실 그 패시브 자금은 뭐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반사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네. 다 중국 빠진다. 중국 사실 교육주, 빅테크 이런 거 빠진 거잖아요. 우리가 알리바바에 뭐 사실 뭐 그렇게 뭐 중간재를 납품하거나 그런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중국이 빠진다고 물론 이제 상관관계가 없진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급에서는 한국이 좀 반사익을 얻을 수도 있다. 조금은 왜냐면 좀 중국이 불편하니까. 아니, 중국이 박살났는데 외국계 자금이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실 아주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시진핑 주석이 알리바바나 이런 거 다 죽이겠어요? 그냥 약간 길들이기 하려고 잠깐 겁주고. 네, 겁준 거겠죠. 근데 그 겁이 너무 쌀보니까. 이렇게 해야 겁을 먹지. 어지간해서 겁 먹겠어요. 상상은 좋아하니까. 네. 자, 하여튼 우리 또 나름의 희망회를 돌려봅니다. 네, 우리 시장은 괜찮을 것 같다. 네. 자, 박지영 차장님과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아, 잠시 후에 또 우리나라 부동산 1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